뉴스 중에서 들었을 때는 잘 모르는 이야기도 저희들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시콜콜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첫 주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4월 하면 또 유독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우리가 꼭 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기억들이 역사적 순간들이 바로 이 4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네 이슈단은 한 시간 동안 4.3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꾸며갈 텐데요. 4.3이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배지를 달고 오셨... 이야... 이모... 난 무슨 저 훈장 왜 어디 훈장 다 받으신 분들이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기자님 완전 뭐. 제가 4.3 유족입니다. 아. 예, 유족이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흔히 보이는 거죠. 네네.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 많이. 예, 이 밑에 예, 밑에 네네. 거는 4.3 70주년 때 7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만든 거고. 이 왼쪽 거는 네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 요 위에 거 매듭은 어떤 여성이 줬는데 생각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네. 안 그렇다면 취중에 받았거나. 아니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난다. 요 밑에 거는 네. 애월 고등학생들이 네네네. 디자인한 거. 아 그렇죠. 요게 4.3. 아 네. 네 맞네요 맞네요. 요 밑에 거는 대전구 학생이 또 디자인했는데 4년 전 땡땡 훈 학생이. 아 그렇죠. 네. 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하는데. 여기 거의 다 동백고. 동백이 좀 맞습니다. 네. 동백고. 그래서 하나 좀 제가 강요배 작가. 네네네. 동백, 네. 동백꽃 지다. 여기 통꽃으로 이게 떨어지거든요. 동백꽃이 떨어질 때 이게 그렇죠. 툭툭 떨어지잖아요. 네. 색상도 그렇지만 이 떨어지는 게 우리 4.3 그 당시 아픔 맞습니다. 또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네네. 도민들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역시 4월이 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사실 그 다른 달보다 우리 4월이 되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뒤에 봄이니 제주도 날씨도 그걸 아람신가에 네. 4월 달 되면 고사리 장마가 지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와요. 걔나 뭔가 하늘에서도 이 가슴 아파하는 거 닮아요. 그렇습니다. 이 4월은 가장 또 잔인한 달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잔인하다고 우리가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왜 슬픈지 또 그 아픔을 또 확인하고 다시 그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억새 풀밭 사이로 다랑시굴 표지판이 흔들거린다. 아이고 저기 우리 구좌읍의 세와리에 있는 저기 유적지로구나. 한 남자가 4.3 희생자 비석 사이로 걸어간다.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또 4.3 유적지들이 또 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4.3 유적지라고 해서 기억되는 곳들도 있지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진화영 할머니 텀 같은 경우도 이게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는 곳인데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유적지인 경우에도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화북에 보면 고놀동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거기에 직접 사람들이 살았던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원래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느낌을 또 상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1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이제 그 4.3 유적 지킴이단의 활동들. 저희가 2020년부터 그 4.3 유적지나 다크투어 관련한 유적지 돌아다니면서 안내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가 부족하거나 또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이 좀 취약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됐고 제주에서는 굉장히 관광지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곳이 4.3과 관련된 유적지고 굉장히 아픈 참사의 장소라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 특히 제주 도민들이 아직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발굴되지 못한 유적지들 찾아내고 그걸 알리는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행정이나 뭐 관계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지킴이단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네. 아. 그들이 이제 찾았던 곳을 저희 그 담당 제작진이 다시 한번 박수 쳐주지 네. 가봤다고 합니다. 요 해태 옛날 해태 동산. 와 어디요? 옛날 해태 동산. 아 그 저 공항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높은 언덕 있는 곳. 아 거기가 도령마을. 공항 내려가는 그 언덕 백이. 네네네.
아, 근데 이런 이름을 저희들은 진짜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생소한데다가 또 여기에서도 학살의 현장이었다. 이곳이. 예전에 어른들은 그 해태동산이라고 불렸던 그런 동네인데 이게 지금은 도령마을로 이름 불려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뭐 저기 마을이 뭐 여러 동네가 겹쳐지는 그런 지경인데 예전에는 초원처럼 돼 있어서 4.3 때 여기서도 군인들이 와서 이제 학살을 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데는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해서 같은 한날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별도 유족회가 돼서 마을에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여기만을 위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뭐 조사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저걸 옛날에 저 있었는데 이제 저게 이제 없애는 거죠. 아, 그래서 2019년에 이게 해태상은 철거되었고 근데 아직도 이게 4.3 유적지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여기가 보니까 14곳 마을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시민지킴이단이 안내판조차 없는 이곳을 찾아서 직접 안내판을 만들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게 네,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벌여서 이걸 더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 활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기를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가 사람들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면 무조건 차량 이동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맞아 맞아 저기가 예.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어요. 차탄 그추럭 쌩쌩 다니멍도에 이곳이 유적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예. 정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지역일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건 좀 되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도령마을로는 들어본 적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요 바로 좀 밑에가 공항 아닙니까? 공항?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항도 굉장히 맞아, 맞아. 그 옛날에 그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던 공항은 네. 학살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진 곳인데 네. 거기가 800명 가량이 이제 학살됐다고 알려지는데 그 비행장 쪽에서만 네. 2007년도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예. 돼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찾았는데 아직도 저 땅 밑에 절반은 유해가 묻혀있고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제주공항을 오가는 비행기가 한 500편 정도 되주마슴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계속 땅을 울리는데 그렇죠. 땅속에는 유해 400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울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저 가슴 아픈 현실. 이게 비행기 타고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을 텐데 그 관광객분들도 이 제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그냥 아름답고 즐기러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터를 밟는 순간부터 아픔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잔디밭 한가운데 방사탑이 하나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혼을 달리기 위해서 아까 그 방사탑도 세워졌고 그 세워진던 해에 아까 그러니까 굿도 했네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태동산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맛있다게. 저는 그 이름이 왜 붙였는지도 몰랐는데 맞아, 맞아. 제과 회사에서 거기다 세워놔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주게. 네. 우리가 사실 뭐 도로명도 그렇고 뭐 이런 지명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유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저런 또 잊지 말아야 할 저는 또 사삼의 아픔이 있는 장소를 그동안 그렇게 불렀다는 것에 굉장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지명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또 생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식 차원 아니면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부터라도 네. 해태동산인 하지 마라. 오늘부터랑 도령마루. 도령마루로 예, 곱게 마시니.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장소로 네 가보는데요. 조천입니다. 조천. 네. 조천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건소가 있던 자리가 예전에 또 뭐 4.3에 관련된 뭔 일이 있었나요? 유적지인가? 지금 이제 보건소가 들어와 있고. 예전에 여기는 4.3 당시에 조천중앙학원이 있었던 조천중앙터고. 조천중앙학원은 그 당시에 해방이 된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했던 중학원인데 거기에 있던 그 학생들이 대부분 나중에 그 사삼으로 연루돼서 피해를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은 그냥 보건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장소였는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에
조천 중학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거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특히 이게 보건소가 지어졌다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공권력이 앞장서가지고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저거를 감추는 것들을 계속 짓고 만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4.3 같은 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없이 권력들이 이 사실들을 숨기고자 수많은 행위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중학교 막 이럴 때도 4.3이라고 하는 건 한 세 줄, 네 줄 이러고 기록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4.3이라는 게 있었구나 정도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일 때만 해도 4.3 얘기는 금기어 아니었으가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배 씨처럼 20대, 30대 아이들은 알 수가 없신 거라. 지금 저 조천만 해도 제주시역에 얼마나 가까운데까게 거기도 오늘 나도 정말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가 학살터라는 걸 나도 이제 알암수게. 그러나 이게 얼마나 곱져진 것들이 많은 것과게. 바로 앞에 또 이 조천 경찰지사가 있어서 계속 감시를 받았던 바로 맞은편이니까 두 배로 고통을 받으신 게 저 감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못 존지는 일이고 하게.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김용철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지사에 잡혀가 고문 받다가 사망을 하는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져요. 또 그 김용철과 또 다른 동명인 김용철이라는 분이 또 그 파출소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곤봉으로 맞는 장면을 또 목격하는 증언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여기 지역 장으로 치러지게 되고 여기에 있던 경찰관 다섯 명이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 정도로 죄상은 그때는 정확하게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특히 48년 4월 3일 전에 3월에만 김용철 고문치사 비롯해서 시작으로 세 건의 고문치사가 발생하거든요. 제주도 그러니까 전역에 그런 이제 도민들이 가슴에 응어려지면서 그 4.3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그때 이미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다. 젊은이 그냥 아이들이 뭔 죄가 있을까 뭘 앓고 가게. 또 그때 그 김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그나마 검찰권이 있어가지고 장시영 씨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네. 그분이 부검을 하면서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박에 의한 뇌출혈로 이제 사망이 추정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경찰들이 이제 구속되고 되는데. 또 곧바로 또 사삼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되고 또 장시영 씨는 목숨도 위태위태 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일제 때 했던 경찰들을 이 해방이 된 이후에도 다 그대로 또 쓰다 보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경찰만 보면은 그 줄을 모수황했대 냄새게. 이게 경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결국에는 이 경찰이라고 하는 집단이 국가 공권력에 앞장서가지고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03년 들어서야 이 진상들이 밝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전히 이제 재심들의 문제들이 터지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더 많은 해결들 그리고 이 가슴의 응어리들을 풀어주기 위한 행정의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그 재심의 판결을 보나니 335명이 그 재심을 신청했신 뒤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 난 그 장면 보면서 정말 그래도 우리가 밝혀내야죠,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그 시민지킴이다는 또 이곳이 조천지서 옛터와 또 그 바로 앞 옆에 있는 우리 조천지서 앞바 닭살터를 또 이것도 내용과 다 또 이정표를 또 함께 담아야 된다 이런 또 의견들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세화제신 게 이제 그
아까 우리 그 시민지킴이단의 활동 이후에 이거 생겼네요. 저거 하나만으로도 이 참 위안이 됩니다. 저 가로수 앞에. 예. 근데 또 보니까 이 저 안내판 바로 앞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텀빈 건물인가?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고 있겠죠. 야, 그럼 저게 또 이제 완공이 되면 저쪽에서는 치우라는 얘기죠. 자기 사유 재산 또 침해한다고. 그 사람이 방송국 봐시면 좋겠게. 예. 어렵게 해서 또 저렇게 간판을 세워놨는데 또 안내판 철거 요청이 들어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있는데요. 저 안내판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지켜줘야 하는 게 맞고 관덕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 경찰서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1947년 3월 1일에 대한 기억들이 또 사라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요즘은 그래도 교과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삼을 배운다고들 하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 이제는 제도화돼서 배울 수 있는 장들이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실제 아까 말했지만 장소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고 실제 저런 것을 보고 체감할 때랑 그냥 교과서로 읽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일 거니까 이 장소와 교육들이 함께 병행되는 활동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는 야 이제 봄이 만연하게 와 있네요. 네, 갈매기 나르는 또 저렇게 평화로운 우리 성산포에 또 뭔 일이 있었을까? 성산포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도 사삼의 아픈 기억이 또 있겠죠. 네. 아, 이 자리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도 사삼 유적지가 있었다. 괜하네. 우리가 무심코 늘 다니던 곳들이 전부 다 유적지였다는 거라. 예. 지금은 아직 폐 건물이 남아 있는 거야. 유적지 간판이라도 하나 달아놓으면 걔도 자 여기 어떤 곳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 사삼 시대 토벌을 막 하는 시기에 여기 이현대가 주둔할 때 그 서청들이 편입된 특별 중대가 이제 이현대에 포함돼 있었는데 그 서청 중대가 이제 머물렀던 그런 장소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서벽 청년단이 나도 듣긴 들었지만은 뭐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온 거고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일까? 원래는 군인은 아니다. 네. 저기는 이제 군인 형태로 해가지고 활동을 네. 했는데 그냥 민간인 신분이고 조직이 된 건 1946년 해방 이후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관서, 해서, 관북 지방. 그래서 북. 서자 서하고 북자를 따가지고. 어쨌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찌 보면 방공 천병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이렇게 테러 집단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제주에 들어온 것은 1947년 그때 우리가 3월 1일 이렇게 만세 운동도 하고 3월 10일 총파업하고 그러면서 박경원 당시 도지사가 물러서게 됩니다. 물러서면서 유해진 지사가 내려오는데 그 사람은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고 잠잘 때도 총을 차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데려온 사람들이 서청, 서부 청년단원. 예,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했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곶감하고 호랑이 얘기 다 아시죠? 네네네. 울지 않는 게 뭘 주면 울지 않았습니까? 곶감이죠. 네. 근데 저 당시에 우리 제주도 애들이 막 울 때 예, 예. 서청 얘기 딱 꺼내면은 우는 애가 이제 울음을 이제 그칠 정도였고 그냥 경호고 이 사람들 여기 내려오기 전에 막 세뇌도 시켰댔나 뭐 제주도 빨간 섬이요 빨갱이래 예 그쪽 세뇌 시켜 보냈댔는 그 말은 촌말일 거야 빨갱이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공산당에 학을 띈 사람들. 그래서 온 사람들이잖아. 넘어온 네. 사람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서북 청년단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장소단이 말이죠. 예. 네, 주둔하면서 활동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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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곳.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폐허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곳들도 우리가 또 알려줘야. 그 서북 청년단이 어떤 존재들이고 그들이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48년 4.3 이후에
당시 제주 신보라고 있었는데 신보를 접수를 합니다, 저 사람들. 신문사를 접수를 해, 아예. 아, 그럼 언론을 장악해 보려고? 네, 언론도 장악하고. 그때 총무국장이면은 도지사 다음이거든요. 총무국장도 패가지고 결국은 죽임에 이르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게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든 민간이었다고 하는데 언론도 장악하고 경찰도 죽이고 했다고 하는 건 이들이 민간이 아니라 진짜 국가의 지원이 없었으면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억울함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재산 몰수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일부러 먼저 자극을 제주도민들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행위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공권력을 투입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북청년단을 활용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단에서는 공권력을 어부는 폭력 집단이 그 세력이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었다. 지금도 이 건물이 지금 이제 그 당시 건물이 이제 다 거의 다 무너졌는데 이건 역시 민간이 이제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매입할 수 있다면 유적지로 매입을 해서 좀 기억되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또 시민참여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제주도 곳곳이 4.3의 흔적과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대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기억의 장소라는 것은 그 건물과 그 자리가 남아있을 때 기억도 같이 존재하는 건데 오늘 봤던 그런 역사 흔적들이 지금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에 안내판도 좀 세워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기억하고 전승되어지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4.3에 대한 인식도 이 조사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2017년에 4.3 평화재단이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더라고. 제주 4.3 인지도민 인식조사. 여기에 보니까 4.3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68.1%가 알고 있다. 네. 그럼 10명 중 7명이면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다고 네, 생각할 네. 수 있는데 5.18하고 견주어 보면 5.18은 알고 있느냐 99%가 알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영화로도 나 몇 번씩 나오고 게 해수게. 어쨌든 우리 그 4.3에 관련된 이런 배경과 또 역사적인 또 의의들 그리고 진실들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인지율이 99%인데 우리는 68%인 걸 보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를 제외해 가지고 전국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주도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69.9%가 됐는데 전국은 38.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학살이지? 이게 국가 공권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보여드린 곳은 뭐 세 군데밖에 되질 않습니다만 아직도 수백 개에 달하는 우리 4.3 유적지들이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억되고 알려지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시민참여단 지금 이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잊으면 안 되는 우리 4.3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억들도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역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아프기만 한 기억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 이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또 4.3과 함께 또 다양한 또 문화 예술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친다. 이번 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공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부를 노래들은 애기 동백꽃의 노래, 임진강, 잠들지 않는 남도. 세 곡을 부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제주도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요.
항상 관심을 가져왔었고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것과 관련된 공연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었었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적인 일이지만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추모해 나가야만이 아픈 역사로 후손들이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빛 젖은 물결에 일렁일렁 저녁 햇살 상처 입은 섬돌에 분노에 찬 눈빛이여 갈숲에 파고들어 저 성세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말로 전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널리 알려주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막 듣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하네요. 우리 저 사삼 하면 또 가장 많이 또 불려지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80년대부터 어쨌든 학생운동 현장에서도 불리고 사삼 추념식 때도 불리고 안치환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 학생 때도 만들었다고. 대학생 시절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예술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한 곡을 부르는데 그 가사도 그렇고 이게 와닿는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가 이제 배경인 노래이기 때문에 사삼 추념식 공식 곡으로 지정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많았고 그런데 전정권이죠. 전정권에서는
추념식 때도 이제 부르지 못하게끔. 저는 이런 그 음악, 예술에 관한 부분에도 뭔가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 이 정권에서는 되고 또 이 정권에서는 안 되고 하는 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중앙정부 행사로 치러지거든요. 국가기념일이 되고 나서는, 추념일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이 원한다 치더라도 그냥 중앙정부 행사 내의 일정으로 그렇게 장악해버리면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노래가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선택하고 가장 인지를 갖고 있는 노래니까 이런 노래부터 불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통합 시작하는 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랫말 속에 전혀 그런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오롯이 우리가 그 사삼에 겪었던 그거를 그 가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지 뭘 이유가 안 되네. 아니면은 이번에 네. 6.1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 공약으로 좋지 않습니까? 후보, 아, 도지사 공약으로. 도지사 공약으로. 잠들지 않는 남도를 우리 사삼 추념식에 공식 음악으로 하겠다. 아, 그게 도지사 권한이면 되는 겁니까? 아, 우리가 특별 자치도인데 중앙정부 대고 하는 거죠. 머리 대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4.3 추념식에 쓰는 그런 추념곡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참 가슴이 아프고, 내일이죠. 4월 2일 오후 5시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우리 전야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그리고 제주 4.3 관련 단체 등 제한된 인원들만 우리 전야제에 초청이 될 것이고요. 우리 현장에 못 오시는 우리 도민분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전야제 때 정말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우리 같은 마음을 느끼고 같은 우리 아픔을 또 기억하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의 술재는 그 다랑시 굴에서 이제 44년 전에 발굴된 다랑시 굴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을 조금 저희가 만져서 요즘 현대 지금에 사는 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에서 남녀 단원원들이 북과 꽹과리, 검은고와 해금을 연주한다. 새돌림이라는 노래인데요. 제주 무속에서 불려지는 노래예요. 새라는 거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를 이제 형상화시켰는데 담겨 있는 뜻은 사악함을 사악함을 쫓아낸다는 제주도 말로 이제 그 다올리다 돌린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으로 만들어내서 그리고 약간 구적인 그런 위로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한번 해보고자 해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택하게 됐습니다. 사삼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어떤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꺼내지면서 이제 마음과 마음끼리 또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도 또 새롭게 이런 제주의 역사나 이런 이야기,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 같이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나무야.
지금 계속 사삼이 뭐 수영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분들의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열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사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땡뚱맞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좀 이런 걸 되돌아보면서 다시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마음으로 함께 기원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찾아가는 우리 그 현장 예술제가 제주 민예총에서 주관을 하고요. 올해로 벌써 29번째를. 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4월이 되면 이런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삼을 알리고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그 사삼 유적지로 또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우리 다랑시 동굴라니까요. 그 11구의 시신이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충격에 빠졌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우리 예술단원들이 저런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넋을 이렇게 기리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참 감동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삼이라는 얘기를 입 밖에 잘 못 냈어요. 아유, 맞추게 막 잡아간다 해놨어요.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했죠. 예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사삼 유족이라서 제사 지내면은 어른들끼리 막 좀 무슨 얘기하는데 저 가게 되면 듣지 말라게. 저쪽에 가라게. 그 옛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어른들도 어른끼리만 얘기를 하지 자기한테 누구한테 발설을 하지 않는. 또 저는 또 옛날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삼 때 아버지는 어떤게 할아버지는 어떤게 그런 거 어디가 물어보지 말라. 그래서 입단속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로.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눌려져 왔던 역사하고 감추어진 역사였던 만큼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아 이제는 울려 퍼지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비춰지고 그려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이 음지에 있던 사삼이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양지로 나오게 하는 그렇지. 그 역할 중에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보거든요. 그 교육청에서 이제 청소년들 인식조사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어떤 책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 외에 문화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게끔 활동들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들이 되게 삶 속에 정착될 수 있게끔 또 4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약간 사삼의 기억들이 나눠질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삼 예술 축전은요. 오림반 예술제, 다랑시굴 예술제, 그리고 세와리 예술제, 그리고 산전 예술제를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부터 5월 말까지는 산지천 갤러리와 예술 공간 이하에서도 사삼 미술제 봉인된 풍경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사삼을 알리기 위한 이런 많은 노력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다. 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진심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시민들도 도민 여러분들도 이런 사삼에 관련된 예술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점 입구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두 여성이 테이블 위에 책들을 살펴본다. 섬으로 돌아온 뒤 가끔 그날을 생각했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엄마가 밤마다 아이처럼 기어서 문턱을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자주. 잠들어 있던 내 입에 손가락을 물리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엄마는 아이처럼 울었어.
짜고 끈끈한 그 손가락을 억지로 빼내지 못하고 나는 견뎠어. 장사처럼 힘이 세진 엄마가 숨을 못 쉬도록 나를 껴안을 때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마주 껴안았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의 어둠 속에서 그 으스러지는 포옹이 계속될수록 점점 엄마와 나의 몸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 74주년이라는 사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덧 70년 이상이 지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인데 또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아직도 그 사삼에서 실제로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부모 또 나의 부모의 이야기 그만큼 가까운 일인데요.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역사를 어떻게 온몸으로 통과했을까 사실 상상할 수도 없죠. 그 끔찍한 고통을.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고자 우리의 목소리로 이 책을 읽고 이 고통을 함께 그래도 그 감각을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같이 읽고자 제안했어요. 그런데 또 모순되게도 너무 내용이 고통스러워서 사실 혼자 읽기에는 너무 끔찍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그 고통의 감각을 함께 나누고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제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또 들여다보고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꺼내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앉아있었다. 주전자 밑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야 인선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아직 주전자의 불의에서 김이 솟지 않았다. 비등점을 넘어서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큰 실타래 같은 증기가 주전자 부리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맞물렸던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반쯤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겸손히 이곳에 있는 실제로 역사와 문화와 또 사람들의 삶을 좀 기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또 이 책이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제주에 대해서 그 아픔을 혹은 그 고통과 그 사랑의 역사를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가질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연극 배우 우리 또 한은주 씨가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회. 그러니까 책을 그냥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거기를 찾는 분들과 함께 이걸 낭독.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우리가 왜 그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그 텍스트 글자들이 연극 배우의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훨씬 더 잘 들리고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런 또 와닿는 거 더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그런 거 보면은. 문학을 통해서 사삼을 알린 경우가 오히려 그게 사삼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거든요. 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현기영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신춘문예 당선작도 사삼 관련입니다. 아버지라는 작품이고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라는 작품은 그냥 드라이하게 사삼을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 내놓는 작품은 참여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순인삼촌 다들 아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도 받고 네. 근데 그 후로는 더 이렇게 참여적인 또 시로도 보면 80년대 이산하 씨가 이산하 시인이 한라산이라는 장편 이렇게 서사시를 내면서 이제 그분도 역시 끌려가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이 문학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사삼을 이제 공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삼은 더 이렇게 알리고 부각시키고 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나 우리 그 저 행정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우리 문학인들이 예술가들이 전부 다 이 목소리를 내주고 사실 이렇게 우리 문학인들의 힘이 정말 큽니다. 예술가의 힘들이. 그런데 저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감히 그분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해가지고 조금 단순히 무겁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와닿고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 또 이런 예술인들이 사삼에 관련된 작품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하고 나서 투옥되기도 하고 네, 또 많은 또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끌려가기도 그리고서도 하고. 다시 또 나와서 또 작품을 쓰고 근데 그랬던 이유는 단 하나 사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또 노력을 해왔고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다시 또 사삼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동백꽃이 그려져 있는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처음 보시지에 청소년을 위한 제주 사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삼을 이해할까? 네네. 그거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그 알아듣기 쉽게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저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교과서로도 우리 사삼 이야기가 실어졌으면 좋구나게. 그 저는 한강 이 장편 소설 네네네. 소년이 온다. 요 뒷부분에 보면은 네. 이건 광주 5.18을 소재로 했지만은 요 문구가 제주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이 광주가 곧 제주였습니다. 제주와 똑같은 네, 네 얘기와 마음이 듭니다. 네 벚꽃과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제주의 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은 찾아왔고요. 수많은 사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던 수많은 예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네의 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